아주 짧은 머리가 유행했었던 적도 있었다. 여기 한참 윤복희 시대 있죠? 윤복희 그 선생 시대에 고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한국에서 미니스커트 붐을 일으켰던 가수 윤복희. 미니스커트와 함께 연출한 짧은 머리 역시 많은 여성들이 따라했는데 이런 50여 년 한국의 유행 헤어스타일이 모두 이분의 손을 거쳤다고 한다. 한국 미용의 역사로도 불리는 이온숙 기능 한국인이다. 가장 험난한 그 미용 역사 한 50년, 60년을 살은 거죠. 지금까지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보람도 느꼈어요. 이 작업이 좋고 이 미용이라는 그 글자가 좋고 미용이라는 예술이 좋아서 살아있는 예술로 저희가 승화하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머리를 연출하는 이온숙 기능인. 50년 미용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머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연출하는 건 바로 올림머리다. 고객님은 머리를 약간 들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을 약간 트위스팅하고 컬을 만들어서 시술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머리 연출에 앞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된다. 고객의 머리 상태와 두상을 확인하고 어떤 모양이 고객에게 어울릴지 미리 스케치 작업을 통해 연출할 머리 모양을 잡는다. 가능한 한 이제 특별한 날에 또는 계획적으로 이제 어떤 컨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 작업이 끝나고 머리 형태를 결정하면 본격적인 올림머리 연출을 한다. 올림머리는 머리에 롤을 말아 굵게 컬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 볼륨감과 그 예술적인 감각은 컬이 들어가야 나오죠. 그냥 생머리, 곧은 머리는 그 컬이 안 생기니까요. 이렇게 올림머리에 볼륨감을 주어 풍성하게 연출할 경우 두상이 울퉁불퉁하거나 뒤통수가 납작한 것과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머리에 컬을 주는 작업이 끝나면 고데를 사용해 머리 형태를 잡아준다. 기본 그 라인을 잡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팅 롤을 마르면 부분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라인을 예쁘게 자리 잡느라고. 이후 머리카락 끝부분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거꾸로 해 머리카락끼리 엉키게 해준다. 백홈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머리를 풍성하게 해 볼륨감을 살려준다. 볼륨감을 준 머리는 위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나눠 하나씩 고정해 연출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양 옆으로 내려오면서 지그재그로 머리를 하나씩 고정할 경우 머리의 컬이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머리가 짧은 뒷머리 부분은 아랫부분이 빠져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능인의 솜씨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한쪽을 반을 갈라서 한쪽을 딱 몰아넣고 핀 처리하고 반대쪽을 갖다가 덮어서 다시 절대로 밖에서 핀이 보이면 안 되게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긴 머리를 묶어 올린 듯 감쪽같이 정리된 머리. 설날을 맞아 어른들을 찾아뵙기 위해 머리 연출을 부탁한 만큼 단정하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의 고객을 생각해 발랄한 느낌의 올림머리를 완성했다. 머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 모양도 잘 오른 것 같습니다. 60년, 70년, 80년 그때까지는 이 긴 머리만이 그 업스타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미용인들이. 근데 신부님들이 조건이 너무 다양하죠. 아주 숏도 헤어가 있나 하면 아주 롱 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짧은 머리도
긴 머리와 똑같은 그 스타일을 창출해서 신부에게도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그 시술하는 저도 좀 더 보람 있는 그런 걸 느낄까 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짧은 머리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50여 년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한국 미용계를 이끈 이온숙 기능인. 그날 오후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분들은 저와 같이 미용계를 같이 50여 년 동안 같이 동거동거한 사이예요. 52년도부터 제가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녀와 함께 한국 미용업의 발판을 만든 동료들. 숏트 카트가 저거 위로 끝까지 위로 했지. 그게 진짜 어려웠잖아요. 아니, 앞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서 외부가 나왔잖아. 3단위에 그런 시험에도 목당 가루라고 머리에다 목당 꽃 같이 허를 했는데 우리 그거 많이 했어. 목당 꽃 같은 그런 스타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시 컬을 만들었죠. 메커니어서 당시 유행하는 머리 모양은 물론 미용 기능인 양손까지 이온숙 기능인과 이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그 선이며 놀림이며 이런 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부럽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참 훌륭한 미용인이다. 이렇게 같은 동료지만 그렇게 훌륭한 미용인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부러워요. 그렇고 너무 훌륭하지. 미용을 배운 이래 쉼없이 기술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온숙 기능인. 저는 사실 이 미용을 50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제가 어려서는 미용실에도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난지에서 그 적은 그 라디오 속에서 나오는 게 그 국비생을 모집을 하는데 국영원어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전쟁 통해서 기능인에게 미용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1954년 부산에서 기술학교 미용과를 수석으로 졸업. 대통령상을 받으며 미용인으로 첫 발을 디딘 이온숙 기능인. 하루 60여 명 신부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쉼없이 일했다. 독한 파마약에 지문이 벗겨지면서까지 미용에 매진한 기능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숨겨진 멋을 끌어내주고 싶었다. 매일 작품 구상을 하며 기술을 연구하고 3cm 짧은 머리로도 올림 머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미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름답게는 물론이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연출하는 작업이에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예술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전하려면 자기 개성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진 사람만이 미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